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현대글로비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내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3월 금리 인상 관련한 이슈 부분, 그리고 사업보고서 제출 시즌, 여기에다가 품룸시험 동시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3월달 견고한 흐름을 나타낸 바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엄청난 호재성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차차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략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현대차 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로서 해상, 운송, 물류,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여기에다 로봇 사업까지 진출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이라는 로봇 기업의 지분을 10% 정도 갖고 있는 회사로서 현대차 그룹의 총 지분율은 80%인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10%가 작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차기 정부의 5대 메가테크 중에 하나로서 충분히 우량주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기업으로 한번 판단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바로 저번 주였습니다. 2019년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고차 시장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이 그리고 드디어 이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토엔이라는 기업이 상한가를 갔지만 실질적으로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중고차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현대 글로비스가 최대 수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39조 원의 시장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데 2025년도까지 50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중고차 시장이 특히나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데 2019년도 기준으로 900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삼고 초기 사업을 어느 정도 익숙하고 숙달해진다면은 미국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중고차 시장을 확대함에 따라 최대 수혜 기업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 또한 굉장히 퀀텀 점프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 부분에서 보았을 때에도 2021년도 영업이익이 1조 클럽에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유의미하고요. 그리고 2022년도, 23년도 나아가서 향후 1조 8천억에서 2조 원대까지 영업이익을 2025년도 안에 달성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년 10%가량 그리고 나아가서 그 이상의 성장성을 본다 할 경우에는 지금 자리가 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장 오토엔이 중국차 시장 관련해서 대장주격 흐름을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분사를 하긴 했지만요. 최대주주가 현대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2대주주로 현대차가 있을 뿐이지 최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테마성 흐름을 본다 할 경우에는 뭐 오토엔이 좀 강하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안정적인 종목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우량기업인 그리고 현대차 그룹사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를 한번 눈여겨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 기업이 과거에 현대차 그룹사의 최종 지주회사격 흐름을 기대를 하면서 30만 원을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지배구조 관련해서 개편안이 조금은 연장선상으로 이어지면서 아쉬운 흐름을 나타냈고요. 하지만 지금 자리대를 보신다 하면은 굉장히 박스권 하단 구간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사태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구간대를 유지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그동안 말이 많았던 중고차 시장 관련한 부분 나아가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또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가 저점 매수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단기적인 목표가를 우선 잡아드리자면 22만 원 부근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잡겠습니다. 14만 5천 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현대글로비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최병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